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코드번호는 202440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 경보가 붙었네요. 투자 경보가 붙은 건지는 몰랐는데 8월 19일 날, 8월 20일. 보통 투자 경고 이렇게 뜨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론 대선 제가 어떤 그림을 기대했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약간 횡보? 네, 횡보. 네, 투자 경고가 붙으면 보통 이제 떨어지는 건 맞죠. 네, 보통들, 네, 보통들 들어가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절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덜 눌리, 좀덜 눌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눌리느냐의 차이점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은 21선을 부근으로 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 네, 전일부터 네,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일단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좀 많이 죽어 있죠. 올라갈 땐 그래도 거래대금 터졌는데 지금은 많이 죽어 있고 시장 관심, 완벽한 주도주 관심주에서 지금은 조금, 네, 살짝 쉬어가는 구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네, 진짜.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많이 오르긴 했죠.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100% 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조금 분할 매수 하기엔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름이를 바로 즉각적으로 뚫고 또 날아간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의미 있는 반등? 네.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나와줄 수 있는 위치도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그거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조건 반등한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터질 때 거래대금이 4조 이렇게 4조 이상씩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달리는 말에 못 탔던 사람들, 물론 분봉 트레이딩 했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들 탔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일봉을 보면서 트레이딩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모멘텀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 임상 3상은 진행 중이고 사실 저는 여기가 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이제 또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부풀어 오르죠. 여기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네, 쉬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핵심 모멘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뭐 여기서 한번 정도는 차익 실현하면 좋죠. 이런데 11선 이탈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데서 조금 물량을 천천히 또 모아가면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도 세워볼 수 있고 근데 뭐 중간에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해서 뭐 주가가 조정을 좀더 깊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은 뭐 분할 매수 받기에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다가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버백스 도입까지도 예,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실적이 또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것도 이제 얘가 이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바로 이제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수급도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1차적으로는 예,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아직까지 네. 조정 기회가 될수 있고요. 다만 올라갈 때 이런 데는 조금 차익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 샀다 이런 데서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데를 또 차익 실현 나오는데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 모르죠. 근데 되도록이면 쫓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예전에는 뭐 쫓아서 사는 게 예, 왜냐면은 얘가 조정을 많이 안 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좀 이평이 파란색 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돌파한다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얘가 뭐 혹시라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눌릴 때 이런 눌림 자리에서 좀사 모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오늘은 뭐 추가적인 그뭐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슈도 좀 조용해집니다. 네. 이슈도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막 예, 올라갈 때는 막 있는 기사 없는 기사 다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떨어질 때가 되면은 기사나 아니면 이런 거에 시장 관심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뉴스가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발주 같은 경우에 더 심하고요. 그런 게. 네. 뭐 문제는 없어 보이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런 자리들 제가 이제 기준점으로 잡았던 가격대들 있죠. 그런 데는 저항이니까 지금은 상당히 두꺼운 저항대가 됩니다. 이런 데는.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데는 두꺼우니까 되도록이면은 매수는 눌릴 때 잡아라. 네. 되도록이면 아니면 차라리 아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든가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지만 지금은 뚫렸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눌릴 때 잡는 게 유리하다. 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